역시 유산균은 최고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린하고 퓨어한 자취남입니다. 제가 브이로그를 이제 두번 올려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1번, 어디가 야한 건지 진짜 1도 모르겠는데 다 야하대요. 2번은 제가 아침마다 먹는 요거트가 있거든요. 이 요거트를 어떻게 먹거나 어디서 사는지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거 혹시, 아, 실수했다. 아이씨, 우유 따라 써야 되는데. 방금 보셨다시피, 여기는 지금 우유통이지만 요거트가 들어있어요. 얘에다가 우유 부어놓고 그냥 바깥에다가 한 하루 정도 있으면 그냥 요거트가 됩니다. 참 쉽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저는 아침을 먹어야 되니까. 이게 어제 쿠팡에서 시킨 우유예요. 그리고 사실 이 유산균은 제가 엄마한테 받은 거라 어떤 이제 그 종균으로 사용했는지 몰라서 일단은 테스트 겸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매일 바이오 플레인 요거트를 사서 여기에다가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얘를 따라서 여기에다가 우유를 부어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얘를 좀 먹을게요. 제가 아침 이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거트는 아마 단 거는 아마 안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 요거트가 이미 들어있어요. 우유 부으면은 끝입니다. 제 생각에 요거트와 우유의 비율은 한 요거트 2, 우유 8? 그 정도만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요거트 1, 우유 9이 정도여도 요거트가 충분히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거를 먹으면 일단 장점이 이제 자취생들은 야채를 잘안 먹으니까 변비에 걸리기가 좀 쉽거든요. 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이 요거트를 좋아해요. 요거트를 좋아하니까 저한테 까지 변비에 걸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배출이 굉장히 잘 돼요. 얘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얘는 원래 있던 유산균, 얘는 그 아까 보여드린 매일 바이오 그거를 한반 정도, 그리고 얘는 나머지는 우유예요. 하루 정도 바깥에 냅두면은 이제 요거트가 됩니다. 이렇게 먹으면은 포만감도 있고 맛있고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저렴해요. 쿠팡에서 시키면은 이게 우유가 이만한 크기에 한 4,80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요거트 같은 경우는 이거의 한 3분의 2배에서 3배 정도 훨씬 비싸요. 같은 양이라고 쳤을 때. 요거트에다가 우유를 부으면 그냥 요거트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여러분의 식비를 훨씬 아낄 수가 있습니다. 우유 같은 거 넣어놓고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깥에 내놓으니까 요거트로 변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정확히 요거트를 만든 지 24시간이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평소에 만드는 엄마가 주신 유산균으로 만든 요거트입니다. 꽉 찼는데 잘안 나와요. 이게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한계입니다. 이렇게 흔들어도 우유가 나오지 않아요. 다 요거트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24시간 정도 냅두면 요거트로 됩니다. 그 다음, 과연 우리 어제 했던 이 매일 바이오 어떻게 변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빠라바라밤밤빠라밤. 안 돼요. 오이씨. 뭐야, 왜안 돼? 아니 이게 안 돼요. 왜안 되지? 얘는 이렇게 찰랑찰랑. 분명히 어제 똑같이 만든 애에도 불구하고 얘는 되게 찰랑찰랑해요. 그러니까 요거트가 아예 안된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따뜻한 곳? 집에 따뜻한 곳이 없는데 보관. 된다며. 아니 분명히 보셨죠? 제 거는 제조기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집에 있는 요거트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얘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4분을 돌리고 8시간 동안 전자레인지에 냅두면 된다고 합니다. 송은샘 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4분 한번 데워볼게요. 뚜껑을 열고 4분 동안 데워주겠습니다. 4분 정도 돌리니까 그 우유 데웠을 때 냄새가 조금 나요. 만지면 안될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분리가 됐어요. 이 상태로 뚜껑을 닫고. 뭐야, 뜨거운데? 너무 많이 돌린 거 아니야? 뚜껑을 닫고 8시간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되겠죠? 이따가 퇴근하고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7시 35분입니다. 요거트가 잘 됐는지 오자마자 확인할 거예요. 따라라라란 딴따라라란. 아, 뭔데? 냄새는 요거트인데 먹을 수 없을 것 같이 생겼어요. 어떡하냐? 아, 리코타 치즈! 이거를 짜내고 먹으면 먹을 만하지 않을까? 결국 이렇게 요거트가 완성되긴 했어요. 맛도 요거트인데, 아,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그리고 내가 원래 넣었던 양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은 12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녁 12시죠. 요거트를 저는 무조건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왜 제가 실패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오래 한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유를 예쁘게 저어주겠습니다. 하,
제발 이번엔 성공하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4분이나 되어서 애들이 분리가 된 것 같아요. 뭐 원심분리 뭐 이런 건가?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1분만 데울 거예요. 자, 들어갔습니다. 한 1분 정도 돌렸는데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 뭔가 생겼어. 1분 더 하겠습니다.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데웠습니다. 이제 뚜껑을 덮고 이 친구들이 내일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9시 20분으로서 저기에 넣어놓은 지 한 9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살짝 긴장돼요. 빠라바라밤빰빠라. 오! 뭔가 살짝 요거트의 느낌이 납니다. 겉모습 좋아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뭔가 분리가 된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는 오! 요거트가 됐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세 번의 시도 끝에 성공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실패할 때까지 무조건 하면 돼요. 결국 이런 걸쭉한 요거트가 만들어졌습니다. 하, 진짜 너무 행복하다. 맛있게 먹을게요. 여러분, 매일 바이오로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바로 이 요거트를요. 하, 진짜 이게 뭐라고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네요. 와우! 그냥 요거트는 맛은 똑같고요. 묵다 아니면은 좀 고체다 좀 이런 느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저처럼 4분, 전자레인지 4분 돌리라고 한 유튜버 있거든요? 안 되는데? 우유와 요거트를 섞고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만 넣고 돌린 다음에 밤에 돌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열어보시면 이렇게 요거트가 완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거를 또 한 반 정도 먹고 우유를 넣으면은 또 이게 계속 요거트로 변합니다. 여러분도 꼭 해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취남이었고요. 저는 빨리 먹고 출근하겠습니다. 역시 유산균은 최고입니다.